자, 이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증자 전에, 증자 전이면 780만 주가 지금 그 이후에 얘네들이 6200만 주를 더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나눠준다는 얘기죠. 한 주당 얼마씩이나 8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에 9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주 배정 기준에 6월 2일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D-2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D라는 것이 돈이 유입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뺍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보유를 하면 이 권리가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주당 한 주를 많이들 하는데, 자, 무상증자 한 주당 한 주를 할 때, 뭐 만 원짜리 내가 1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 10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자, 그러면 이제 권리락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주당 한 주라면 5천원짜리 10주가 됩니다. 그게 5만원이 돼요. 나는 내 계좌가 권리락날 마이너스 50%가 돼요. 나머지 그러면 신주가 언제 들어오냐면, 자, 요게 신주의 상장 예정이 6월 22일이잖아요. 여기서 나머지 5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와 주가가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오르는 거니까, 올라도 상한가를 가더라도 마이너스 20%죠. 권리락이라는 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적어놨지만 신주 배정일이 6월 2일이다. 권리락은 그럼 5월 31일 날 되는데, 그럼 5월 30일까지 매수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 권리락이 마이너스 88.88%니까 한 주를 보유하면 9주를 준다는 거거든요. 만 원짜리 한 주가 1111원짜리로 9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 계좌는 권리락 당일 날부터는 마이너스 88.88%가 되고, 나머지 돈은 신주 상장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근에 조강 IRA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82.99%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한 주당 7주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이후로 이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가고, 요달 상한가 간다. 이렇게 이제 세번 가면 이제 내 계좌가 마이너스를 이제 벗어날랑 말랑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와서 지금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뭐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굳이 뭐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권리락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또 있네요. 오늘도 라온피플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모르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동요하거든요. 상한가 왔다. 저 자리에서 한번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또 대응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전혀 저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분들 특징이, 자, 일첫 번째로 이제 높은 유보율을 보유해야 됩니다. 1000% 이상에 대한 유보율이 있어야 되죠.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유보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보금이 있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두 번째는 이제 낮은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돼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줘야 됩니다. 거의 이제 무부채에 가까운 기업들이 무상증자 기대감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자본금이 낮아야 돼요.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곱하기 10배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 왜 이런 건지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게요. 네 번째, 이제 대주주 비중이 50%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주 가치에 대한 제고입니다.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줘야지만 무상증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따져보시면 이제 자본 총계하고 이제 자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전에 이제 제가 정리해놓았던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자본 총계라는 것은 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이에요. 그럼 자본금이 10인데 자본총계가 100이다. 그럼 잉여금이 얼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잉여금이 9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법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90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빼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법적인 방안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금이 높아집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요 돈을 뺏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하면, 자, 자본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잖아요.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으면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대신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본 총계도 늘어납니다. 자, 자본 총계가 100이고 자본금이 10이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10을 했다. 돈이 밖에서 10을 땡겨왔다. 10억을. 그러면 자본금이 20이 되고요. 그러면 자본 총계는 얼마가 됩니까? 110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10이 늘었으니까 얘도 10이 느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10이고 자본총계가 100이다. 그러면 플러스 90은 잉여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에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이 잉여금이 10이 줍니다. 80이 되고 자본금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총이 똑같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고, 유상증자는 밖에서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이건 간단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거기 잉여금이라는 총칭 안에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계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이게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이 내용이 돈 버는 주식투자비법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본 총계가 나와 있고 자본금이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앞서서 봤던 우리가 높은 유보율, 낮은 부채 비율, 자본금 내 자본 총계가 10배 수준, 그 대주주 비중 50% 이상, 요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국내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요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일단 인포바잉 같은 기업들이 있죠, 지금. 자, 인포바인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자, 어때요? 유보율이 높죠? 7,400%, 부채 비율이 3%입니다. 자, 거기에 자본 총계가 956, 자본금이 16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자, 자본 총계가 그럼 여기에서 961인데, 자본 총계가 16이 되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답 아시는 분? 자, 자본금이 16인데 자본총계가 16이 된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회원분 중에 정답 아시는 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쵸? 우리 월천님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왜냐, 내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금, 자본총계 0이 되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완전 자본 잠식이죠. 자, 쉬워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 자본총계가 16이 되었어요. 자본금이 16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때 나오는 게 이제 감자를 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원리만 알면 쉬워요. 원리만 알면 쉽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마찬가지 대주주 비중이 높고 요런 기업들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죠. 그건 최근에 이제 사이버원이, 사이버원 맞죠? 자, 사이버원 같은 기업들 대주주 비중이 어때요? 56% 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밑에 보시면 자, 자본금이 24, 자, 자본총계가 268, 자, 유보율이 1000% 이상, 부채비율이 12. 자, 어때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캐스트 이런 것들도 왜 올랐습니까? 오늘도 급등 들썩들썩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왜 이 기업도 무상증자 기대감이냐? 자, 유보율이 높죠? 부채비율 낮죠? 자본총계 418, 자본금 10, 대주주 비중이 60%, 주식수 960만주, 예? 자, IBW 이런 것들도 자, 대주주 비중이 50%, 지금 50% 안 되죠? 45%. 자, 부채비 유보율이 1200, 부채비율 80. 요건 조금 더 확률이 낮죠. 자, 자본금 40, 자본총기 555. 자,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무상증자 기대가.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요 모비릭스도 방금 이제 우리가 다시 요 자리에 올라왔다 했잖아. 16,500원 자리에 올라왔다 했잖아. 그 곧장 또 다시 급등 나오는 것도 지금 요 앞에서 헤이크드 가고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기업도 보면, 자, 유보율이 7,800%, 부채비율 9%, 자, 자본금 9, 자본총계 736, 100%. 거의, 이거는, 이 잉여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돈을 배당으로 돌리는 방법 또는 이제 무상증자 방법 아니면 이 돈 못 땡겼습니다. 이거 땡겼으면 횡령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 금감원에서 저렇게 이제 금감원도 그렇고 불을 켜고 지금 기업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무상증자 아니면 저 돈 땡겼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50%, 13%, 6%, 1% 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러면 960만주에서 30% 움직인단 거예요. 그럼 960만주에서 30%면 얼마입니까? 270만주예요. 270만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높죠, 이것도. 이것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인포바인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놈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증자를 해서 골리락이 들어가는 종목을 사면 안 돼요.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사는 거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세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골리락이라는 부분을 시세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수익률이 아니죠. 근데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사는 것은 그거는 실력이다.